이어지는 경기 벤턴급 남경 선수와 최재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부산 동천 백산 MMA 팀 소속의 최재우 선수입니다. 자, 최재우 선수는 유도를 이제 또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일본 무대에서 활약을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일본 제스트, ZST라는 제스트 선수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저도 부산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산 선수들은 일본부터 데뷔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서울 부산보다 부산 북극과가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금 보시는 최재훈 선수도 이제 일본 테스트에서 경기를 가졌죠. 네.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최근에 모스님이 집중을 좀 김정수 관장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MMA 쪽으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망주라고 그래요 팀에서도. 그렇군요. 이어서 남기용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노바 MMA의 남기영 선수입니다. 뭐 난타전하면 바로 이 선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이제 처음 데뷔할 때부터 난타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워낙에 또 매치도 맞춰줬고 복싱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원래 이제 노바 MMA 팀 자체가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떤 뭐 절박할 정도로 이게 전략대로 가는 팀이긴 한데. 그쪽으로 이제 몸을 담그면서 상당히 그 스타일도 좋게 말씀드리자면은 단점을 보완한 개량적으로 이렇게 개량형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좀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을 네. 다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기영 선수도 예전에 뭐 MMA 처음 우리나라에 막 도입될 때 보온 이제 부분에서 활동했는데 그 어렸던 선수가 이제 아까 김재현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야, 기영이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형 서른 살이에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것을 또 느끼고 있는 이동기 해설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기영 선수가 스프릿 MC부터 뭐 출전을 예, 했었으니까요. 네. 제가 시판 볼 때도 이 선수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남기영 선수와 최재우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28세와 29세 양 선수가 되겠고요. 1cm가 네. 더 큰 최재우 선수. 승리가 절실한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제 5경기 팬텀급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69cm 체중 61kg MMA 전적 2패 모스 MMA 소속 샵 비큐어 최재우 모스 MMA의 최재우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신장 168cm 체중 61kg MMA 전적 3승 10패
모바 MMA 소속 폭주 기관차 남기영! 다베 푸시 무대에서 승리가 절실한 남기영 선수입니다. 본 경기는 5분 3라운드 연장 없이 진행됩니다. 본 경기는 김성배 주심이 형들 책임지겠습니다. 김성배 주심도 예전에 MMA 출신이죠. 유도 베이스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초창기 MMA였던 그 태동을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탑FC 레프리진에 그 양진호 레프리와 함께 같이 합류를 했고 좀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기영 선수는 이제 그 김영희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패 중이죠. 네. 박한빈, 이민구, 박경호 라인에게 패배하면서 상당히 이제 휴식기를 가졌는데 오늘 그 최재우라고 하는 조금 이제 딴 데서 이렇게 경기를 쌓은 그런 또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 유망주와 또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제스트 무대에서 활약을 했던 최재우 선수 그리고 연패에 빠져있는 남기영의 1라운드 시작합니다. 남기영은 굉장히 타격이 예, 잘 이렇게 예, 단련이 돼 있죠. 잘 날이 선 칼처럼. 근데 반대로 최재우 선수는 본능적인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받아치는 게 굉장히 그 가르쳐서 될 게 아닌 어떤 그런 타격이 나와요. 상대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안심하고 경기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카운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타입이죠. 네. 들어가는 남기영. 네, 최재우 선수는 스탠스도 그렇고 투독도 그렇고 조금 일반적인 격투기와 좀 다르죠. 그런데 본능적인 타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던 최재우 선수입니다. 남기영은 굉장히 제돌적입니다. 자기가 파고들고 흔들면서 자기가 틈을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들어보면서 들어갔었고요. 파고듭니다. 남기영 선수 뭐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재원 선수 속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재원은 좀 흔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네. 페인트 모션으로 흔들어 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남기영은 전혀 안 흔들립니다. 이게 그 격전을 많이 치르는 선수들은 페인트 모션이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남기영이 그런 선수고 이런 뭐 슬쩍슬쩍 페인트 모션을 주어봤자 남기영은 흔들리지가 않고 있군요. 그렇죠. 경험 없는 선수 같으면 가짜 진짜 흔들리게 돼 있는데 남기영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최재우. 최재우도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금 한 주먹 한번 섞을 때가 됐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상대를 좀 흔들어 보려고만 했던 최재우 선수인데요. 이게 중간을 딱 잡고 몰아대면서 계속해서 최재우는 이제 돌아다니게 하죠. 그렇군요. 중앙을 선점하고 있는 남기영 선수입니다. 최재우는 스탠스가 마샬아츠 쪽, 무술 쪽 스탠스입니다. 네. 앞쪽으로 좀 실어놨다가 몸만, 예, 상체만 뒤로 스웨이 하면서 받아치려고 그러는데 남기영에게는 통하지 않을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계속해서 돌고는 있는데요. 최재우를 쫓는 남기영입니다. 남기영도 필요 이상으로는 안 쫓아가네요. 네. 자, 이제 케이지 중앙에서 양 선수가 앞부터 서 있습니다. 남기영 선수도 확실히 또 견제를 해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킥 잡았어요. 강정민 선수도 같은 이제 모스짐이죠. 동천배산 네. 모스인데 최재우와 같은 팀입니다만 두 선수 모두 다 조금 본능적인 데가 있습니다. 가르쳐서 나오는 카운터가 아니고 딱 여기서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최재우 선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기영도 조심하면서 경기를 해야겠죠. 네. 남기영 선수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섣불리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1분 30초 내지 1분 남겼을 때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승부를 보든가 아니면 2라운드 준비하겠죠. 자, 지금 네. 또 일단은 뭐 지금은 단순한 주의입니다. 구두주의가 주어지는군요. 네. 네. 최재우 선수에게 구두주의가 주어졌습니다. 공격에는 딱히 나서진 않고 있는 최재우 선수예요. 남기영도 깊이 들어갈 듯 하면서 사실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펀치와 네, 실은 남기영은 압박만 하지 그렇게 많이 공격한 것은 아니에요. 네, 올라서 한번 킥을 시도해봤고요. 남기영 크게 헛칩니다. 로킥. 로킥. 아, 라이트 기기 들어왔죠. 펀치 그대로 교환했고요. 파고 들어가죠.
킥으로 계속 흔들어보고 있는 최재우 선수입니다. 로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최재우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그나마 되는 것 하나를 딱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로킥은 이미 양경 선수에게 전기 몇 번 들어갔습니다. 로킥을 계속해서 선사하고 있는 최재우 선수고요. 다시 한 번. 예, 또 들어가고 있죠. 상대의 하체를 흔들고 있는 최재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빠져나갑니다. 네. 자, 남기영 선수가 지금 좀 들어가서 좀 점수를 회복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너무 인사이드 로우킥만 좀 허용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로우킥을 허용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좋을 게 없겠죠. 그렇죠. 일단 점수상으로도 그냥 잃는 게 있는데 데미지도 먹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습적으로 안면 노릴 가능성이 크죠. 남기영 선수도 계속해서 흔들어주고 있는데 쉽게 펀치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우 선수가 남기영 선수에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나오는 패턴과 스피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회피하죠. 네.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이 경기는 지금 걸어 들어온 남기영 선수에게 조금 시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강정민 선수가 와서 세컨드 공연했죠. 오래간만에 정찬성. 정찬성 선수. 코리안 좀비입니다. 네. 이제 복귀를 슬슬 준비하고 있죠. 자, 모든 MMA 팬들이 기다리는 정찬성 선수의 복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결혼도 해가지고, 딸도 있고, 체육관도 하고, 정신없을 겁니다, 지금. 공익 요원도 하고. 그렇죠. 네. 바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타베프시와 코리안 좀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또 있죠. 그렇죠. 타베프시 무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또 UFC까지 그렇습니다. 나아가는 선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베프시는 북미루를 그대로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떤 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체급이라든지 경기 규칙이라든지 채점 방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엘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타베프시가 아마추어 리그에서부터 언더카드 매치, 메인카드까지 네. 대한민국 MMA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대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벤트성 그런 매치업이 별로 없죠. 네. 자, 이제 양 선수의 2라운드 시작합니다. 남기영이 조금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만 역시 최재우는 빼면서 로킥합니다. 자, 유효타를 날리면서 빠지고 있는 최재우 선수입니다. 남기영은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험을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재우는 빼거든요. 네. 로킥만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남기영 선수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밀고 들어가야 돼요. 자, 남기영으로서는 무언가를 또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킥 그리고 빠지죠. 그렇죠. 일단은 잘 몰고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최재우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펀치 날리고 빠져왔던 최재우 선수가 로우킥 섞어줍니다. 지금 김준수 회장이 지금 마이크에 안 들어갔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저도 우리 굉장히 서늘했던 네. 멘트가 있었고요. 남기영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하체만을 노리고 있는 최재우였고요. 펀치 걸리나요? 저거 참 좋았는데요. 최재우가 잘 빠져나가네요. 남기영 선수 노리고 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최재우가 오히려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우킥 가려고 접근합니다. 네. 펀치 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로우킥 노리고 있어요. 상대도 그 점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겠죠. 오히려 펀치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틀렸네요. 로우킥 시도 뒤쪽으로 빠지죠. 미들킥. 최재우 선수는 전략이 같습니다. 로우킥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남기영 선수는 약간 피크부 가드에서 이제 완전히 피크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펀치 섞어줍니다. 라이트 들어갔어요. 상체를 막 흔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로우킥 방어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킥은 닿지를 않고 있는 남기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빠지죠 최재우. 쌓이고 있어요. 네,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로우킥 정말 부지런히 잘 날리네요. 펀치 섞어주고 뒤로 빠져나가죠. 네. 제가 봤을 때 남기영 선수의 스텝이라면은 네. 빠져나가는 퇴로로 딱 앞서서 자기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안 나갑니다. 아마 전략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만 바쁘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펀치 네. 날리고 있는데요. 네. 따라가나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는데 안 따라갔던 겁니다.
자, 한 차례 한번 쫓아봤던 남경 선수였고요. 자, 최재우 선수도 너무 발바닥 땅에 붙이고 있지 말고 조금 스텝 밟는 것이 낫죠. 자, 최재우 선수는 오히려 조금 휴식을 취하나요? 하지만 노리는 것은 역시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로우킥입니다. 자, 앞다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최재우입니다. 이번에 엘보였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로우킥. 자, 이거는 차다가 킥을 하다가 최재우 선수가 조금 자기가 좀 다리 쪽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접근하고 있어요, 남경. 아, 다리가 조금 불편해졌나요, 네. 최재우 선수? 오른쪽 다리를 조금 차는 걸 봐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역시 왼다리로 차고요. 네. 이쪽 다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남경 선수 좀 더 밀어붙여도 되는데 글쎄요, 안 밀어붙이네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경 선수입니다. 2라운드 이제 1분 30초가 채 남질 않았고요. 자, 이쯤에서는 경기가 딱 이제 중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재우 선수도 자기의 어그레시브 부분을 조금 올려주려면 여기 자기가 또 경기 쪽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기량이 비슷하고 히트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밀어붙일 쪽으로 판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밀어붙일 쪽은 남경입니다. 남경이 일단 계속해서 쫓고 있는데요. 펀치 교환. 들어가죠. 미들킥. 레프트. 자, 다시 한번 경기가 또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제 레드 카드가 퇴장 카드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규칙이 좀 바뀌었는데 옐로우 카드가 없어지고 일단은 이제 그 경고가 주어진 다음에 바로 레드 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경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갈 수가 있죠. 소극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최재훈 선수가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네. 펼친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뭐 형식상으로 주의 주고 또 주의 주고 옐로우 카드 주고 이게 아니고 레드 카드부터 바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선수들은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프로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가점 예. 조치가 되는군요. 그렇죠. 레드 네. 카드이기 때문에 그 라운드에서는 마이너스 1점 웬만해서는 상대방한테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공격적인 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타당한 어떤 개선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차줬고요. 자, 최재우 선수도 어쩔 수 없죠. 네. 한 라운드 다 뺏기느니 그렇죠. 그때도 바비도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바로 네. 스타일 체제 이제 변환을 가져가고 있는 최재우 그렇습니다. 선수가 되겠고요. 남경 노리고 있어요. 남경 노리고 있습니다. 네. 남경 선수 예전에는 좀 더 받아치는 게 스피드였는데 조금 스피드가 좀 떨어졌네요. 마지막 10초.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라운드는 남경 선수가 사실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최재우 선수가 돌아오죠. 로키 잘 쳤습니다만은 레드 카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명 최재우 선수가 좀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어그레시브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어느 네. 정도 시점이 되면은 공세적으로 나가줘야 이게 판정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도 같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심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몰아붙인 어느 한쪽은 뺀다. 그러면 이제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데 먼저 주의를 한번 받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없이 바로 레드 카드가 들어갔고 빨간 트럼프의 최재우 선수가 이번 그 2라운드를 통째로 내주게 됩니다. 쫓기는 심정이 되는 것은 남경 선수의 상대방 선수 최재우죠. 최재우죠. 남경 네. 선수는 이제 받아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뭐 공격적인 룰 변환. 자, 또 한 명의 또 스타가 이 경기장을 또 찾아줬어요. 김재영 선수가 다 자기 챔피언 벨트 가지고 왔죠. 미드급. 네. 미드급 챔피언 벨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 같은 팀메이트인 남기영 선수를 속으로 아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절박한 쪽은 오히려 최재우 선수가 됐습니다. 3라운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인천 상륙 작전 그 탑 FC 때 대단했죠 인천 팀들 네. 응원도 엄청났고요. 남기 선수가 이제 편해지죠. 도망을 안 가니까 네. 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최재우는 동물적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도 또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대 다리를 노리고 있는 최재우. 최재우도 몸이 충분히 풀렸기 때문에. 걷어내고 걷어내고 커버할 거 커버하면서 계속해서 로킥 치고 있습니다. 최재우도 이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5분 전체를 승부처로 잡아야 됩니다. 남경 선수 오른쪽으로 돌면서 펀치를 시도해봤었고요. 쫓고 있는 최재우. 미들킥!
하이킥이 더 나았을 텐데 미드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 원투 들어갔어요. 데미지 먹습니다. 자, 남경 조심하는데요. 최주 쫓습니다. 남경 데미지 먹습니다. 자, 케이지 쪽으로 밀어붙이는 남경 선수입니다. 남경 선수 클린치하면서 펜스로 박아놓고 쉬네요. 아, 영리합니다. 분명 유효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재우 선수가 이렇게 상실했고요.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돌려서 펜스로 박아놓고 자기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남경 선수의 어떤 압박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밀어붙이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경 선수가 되겠고. 지금은 다리 걸어서 당기면은 넘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손으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남경 선수가 뭐 올리는 거 아니고 다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아 놓치네요. 로블러 났습니다. 아 로블러가 나오는군요. 자, 이 상황에서도 또 예. 다리가 짧다는 또 디스를 놓치지 않았던 이동규의 소리였고요. 저도 짧습니다. 그렇군요. 최재우 선수가 로블로를 맞으면서 네. 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네. 아, 충분한 또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겠죠. 아, 닥터 체크도 동시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재우 선수가 2라운드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네. 겪었었고요. 에,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그 남경 선수를 잠깐 좀 많이 시켰죠. 네. 자, 남경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금 움직이면서 자기도 휴식 취하는 것이 낫죠. 자, 로블로가 또 워낙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 1라운드 자, 경기 속행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봤고요. 최재우 선수의 의사를 확인한 네. 이후에 경기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성애 레프리가 다가가니까 남경 선수 조금 긴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아, 별다른 어떤 카드는 주진 않고 네. 아주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합니다. 자, 3라운드 다시 재개됐습니다. 바로 불 붙는 양 선수입니다. 로키 씨도 쫓아가죠. 잭크 래프트. 일단 물러서지는 않고 있는 최재우 선수인데요. 남기호 선수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최재우 선수는 좀 힘든 것이 전형적인 격투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마샬아츠에 가까운 데다가 자기가 편하게 그냥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이런 타격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저도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즉흥적이고 변칙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동물적 표현이라는 거, 동물적이라는 걸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돌면서 또 빠지는 최재우 선수입니다. 남기영 선수가 보여줬던 저런 어떤 격투기 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격투기라는 선수라면 저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재우는 그런 탑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게다가 뭐 이렇게 풀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최재우 선수. 그런데 치면은 한 방에 딱딱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보는 눈은 원래가 좋습니다. 미들킥. 안쪽으로 들어가죠. 라이트 걸칩니다. 이러고 칩니다. 최재우. 남경이 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남경은 여기서 조금 다친다 생각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남경 빠지면서 랩트. 밀어주고 있어요. 최재우 선수 계속 아래쪽 건드려주다가 한번 위로 빵 터질 때가 됐는데 좀처럼 그게 안 나오네요. 럭킥. 남경 선수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인직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 네. 쪽은 오히려 남경 선수입니다. 페이크에 들어가 보죠. 그대로 빠집니다. 네. 이상한 각도 만들면서 슬슬 빠지는데 근데 그걸 무리하게 들어가다가는 빵 하고 또 이렇게 카운터 나옵니다. 어디서 어떤 공격이 나올지가 몰라요. 그렇죠. 자, 이분이 채 남지 않은 3라운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선수 모두 다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승부를 걸어야죠. 뭔가 보여줘야 할 양 선수가 되겠어요. 자, 최재훈은 특히 2라운드를 확실히 뺏겼기 때문에 1라운드 아직 못하거든요. 그러면 3라운드에서 자기 욕심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연습실 라이트 시도. 남경은 1라운드 최재훈입니다. 빼기 시작합니다. 자, 살짝 걸쳤고요. 20초 남았습니다. 오히려 테이크다운 시도. 남경 테이크다운. 전략 잘 잡았네요. 여기서 구치기 점수 완전 구치기로 들어가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천배선이 주짓수 기반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에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2라운드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갔던 남경. 그리고 이렇게 3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최재우 선수와 남경 선수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최재우 선수가 2라운드에서 레드카드를 한 장 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정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최재우 선수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3라운드에서의 택다운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죠. 네. 다만 이런 그 원투 클린 히트가 남경을 상당히 흔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남경 선수가 택다운 외에는 확실한 전투가 좀 적다는 점, 이런 것이 판정에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선수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3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판정까지 가게 된 양 선수입니다. 최재우 선수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남경 선수 제일 깨끗한 얼굴의 경기입니다. 아, 30대 27 레드 남경. 남경이 하나 가져갔죠. 저치 유재윤 30대 26 레드 남경. 저치 양진호 29대 28 레드 남경. 네. 판정 결과 3대 0으로 남경 선수의 남경 승리입니다. 아, 아무래도 2라운드의 영향이 네.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남경 선수도 좋은 경기를 펼쳐 보였고요. 난타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의 남경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네. 근데 결국 그 최재우 선수의 지나친 그 아웃 파이팅 스타일이 승부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남경 버전 2.0 좀 업그레이드 네. 버전을 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남경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참 네.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모습. 연패를 또 끊었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계약 체중 매치입니다. 장범석과 김재웅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새차처럼 쭉 타는 방법, 영상 보시죠. 주유 끝났습니다. 뷰션 셔터 넣어주세요. 바로 저겁니다. 엔진 속까지 씻어야.